공경하사옵고 신등이 공경하사옵고 공경하사옵고 시시 내 가위 융진멸무연이다. 부처님의 대승 경전을 이렇게 뭐 100% 이해는 못한다 하더라도 뭐 10분의 1만 이해한다 치고 내 손으로 스스로 이렇게 그 사경을 한다 하는 이 사실을 아주 흥감하게 생각하고 너무 야 이거 내가 무슨 인연인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신심을 그렇게 일으키면은 그게 복이에요. 거기에서 큰 복이 오는 겁니다. 무연이다. 다 쓰셨죠. 그 다음에 또 네 구절 읽겠습니다. 불어 대중 중에 설 아당 작불 하시니 문 여시 법음 하옵고 이에 실 이제니다. 부처님께서 대중 가운데 설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아당 작불 하시니 내가 마땅히 부처를 지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문여시 법음하고 이와 같은 법음을 듣고 이해가 실 이전이다. 의해 의심과 뉘우침 의심 그동안 의심했고 그리고 그 뉘우침도 있었죠. 나는 왜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었던가 하는 그런 회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소멸했습니다.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그 종합적으로 불교 전반을 이제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봐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내가 이제 주장하기를 사람이 부처님이다 또는 이제 당신은 부처님 뭐 이렇게 이제 책도 내고 그렇게 해서 전부 이런 법화경에 근거해서 이제 낸 게 당신은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책이죠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열매만 딱딱 따가지고 소개를 그 하고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만은 사례불 같은 이는 사실 그런 과정을 알기가 상당히 그런 그 세월이 많이 가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.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는 먹혀들지가 않거든요. 또 우리 한국 불교 신도들도 뭐 이런저런 불교를 접할 기회는 참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법문도 많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속에 아니야 아니야 하고 고개를 흔드는 그런 그 경향이 사실은 적지가 않아요. 뭐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.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놨잖아요. 경전에서 최고 경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놨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사리불도 의심하고 뉘우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미 다 제해지게 됐다. 이제서 다 제해지게 됐다. 이때가 얼마나 오랜 세월이라고요.
부처님이 70이 넘어서고 사리불의 그 부처님께 귀한 지도 상당히 여러 수십 년이 된 그때서 비로소 이제 이러한 그 경지까지 이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참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경지는 차원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한꺼번에 뭐 쉽게 100% 납득되도록 그렇게 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, 우리는 좀 쉬운 과정을 거쳤는데 사리불 같은 이들은 초기에는, 초기 사람들은 참 어려워요. 지금도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뭐 부지기수인데요, 뭐. 승속을 막론하고 사실 많아요. 여러분들도 어쩌면은 이렇게 듣기는 듣지만은 저 스님이 뭘 바로 알고 하는가, 아니면 뭐 외도가 와서 하는 게 아닌가. 여기도 그런 말이 있어. 혹시 외도가 와서 하는 게 아닌가. 마구니가 뭐 형상을 그렇게 변화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, 그렇게까지 의심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, 법화경에도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, 사실은. 그 어쩌면 이제 당연한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것을 이제 여기 이제 사립을 또 겪었다 하는 것을 피력을 해놨습니다. 미리 벌써. 자, 쓰시겠습니다. 불어 대중 중에 부처님이 대중 가운데서 이런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 참 이 불교에 귀하고 부처님하고 인연 맺고도 이런 공부를 안 하니 참 안타까워요. 생각해보면 안 하는 사람들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인연을 창조하라 했잖아요. 인연을 순응하고 인연을 파악하고 인연을 창조하라. 이런 거는 조금만 마음 쓰면은 그냥 쉽게 인연이 지어집니다. 이런 인연은 짓기가 참 쉬워요. 불어 대중 중에 아설 당작불 하시니 아설 당작불 하시니 무은 여시 보마하고 없고 의회실 이제입니다. 이미 있자입니다. 몸기자가 아니고 의회실 입니다. 그 다음에
또 네 구절만 읽겠습니다. 초문 불소설하고 신중대경이하되 장비마작불하야 내란 아심야 하더니. 여기 바로 나오네요. 초문 불소설하고 처음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듣고, 처음 부처님이 아이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다 또는 뭐 부처가 된다, 불성이 있으므로 부처가 된다, 그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된다 할 것 없이 바로 부처라 하자, 뭐 그것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. 이미 우리는 부처의 씨앗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. 비록 그 저기 저 다이아몬드가 주머니 안에 있어도 다이아몬드지, 그게 뭐 밖에 나왔다고 다이아몬드고 주머니 안에 있다고 다이아몬드고 그건 아니잖아요. 그냥 그대로 다이아몬드라. 안에 넣고 주머니 들고 이거 다이아몬드다 하면은 그게 주머니지 왜 다이아몬드냐고 할 사람은 없어. 그런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번 건너를 게 아니라 바로 일러주자. 그래서 사람이 부처님이다, 당신은 부처님, 이런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.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부처님이 하신 그런 그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소리를 듣고는 심중대경이라, 마음 가운데 크게 놀라고 의심했다 이 말이야. 크게 놀라고 의심해. 지금도 뭐 이 시대 이렇게 밝은 세상에도 뭐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. 그래서 장비 마작불, 그렇네요. 장차 마구니가 부처를 지은 것이 아닌가, 부처 모습을 한 것이 아닌가. 그 무슨 마구니가 무슨 신통이 좀 있어가지고 얼굴을 부처님 얼굴처럼 그렇게 해서 저기 이제 법상에 올라가지고 부처 행세를 하는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. 그래가지고 내란 아심냐, 내 마음을 아심을 내란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, 아닐빛자 장비하는 빛자를 마구니가 부처가 돼가지고서 내 마음을 흔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.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. 아직 확신이 안 설 수는 있어요. 확신이 안 서더라도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세월이 가면은 그 확신이 서죠 또.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. 그러나 바른 이치를 제대로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자세가 중요한 거죠. 그 다음에 쓰겠습니다. 초문 불소설하고 소문 불소설하고 신중 대경이하여 하되 크게 놀라고 의심하되. 장비 마작불하야, 장차 마구니가 부처가 되어가지고 부처를 지어서 외형적으로
너는 아쉽냐? 그 다음에 또 네 구절 읽겠습니다. 불이 종종 연과 비유 교언설 하시니 기심 안 여해라 암은 음왕단이니다. 거기까지 불이 종종 연과 부처님께서 그래 이제 사리불이 처음에는 그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저 마구니가 저런 소리 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부처님이 그걸 납득시키려고 가지가지 인연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 여러 가지 비유와 여기 이제 비유가 많이 나오죠. 비유품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교언설 아주 그 능숙한 교자는 능숙한 그런 뜻입니다. 능숙한 언설로 언설로 말씀하시니 기심 안여해라 그 마음이 내 마음이 편안하기가 바다와 같이 넉넉해졌다 이 말이야. 아문 그리고 나서 내가 듣고는 음앙 의심의 그물이 다 잘라졌습니다. 끊어졌습니다. 그리고 내 그 그물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 그물이 다 잘라졌으니까 나는 그 그물을 의심의 그물을 뚫고 시원하게 이렇게 해탈하게 되었습니다.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참 아주 솔직하게 자기 그 불법에 대한 그런 의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자, 쓰겠습니다. 불이 종용년과 가지가지 인연과 그래 그 납득시키려고 참 8만 4천 법문이 저렇게 있지 않습니까? 얼마나 교설이 많은지 비유 교언설 하시니 하시니 기심 안 여해 그 마음이 편안하기가 바다와 같았다. 모든 게 인연이치라고 하는 것만 알아도 마음이 그냥 번뇌가 사라져 갈등이 사라지고 편안해져 버려. 아, 내 인연이 거기까지인갑다 생각하면 그만 마음 편안해지죠. 기심 안여해라. 편안하기가 바다와 같다. 암은 이망단입니다. 내가 듣고는 의심이 꺼내져 버렸습니다.
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의심 끊어지면 아주 최고죠, 뭐.